자보겠어. 바보같이 자보겠어. 일단 얘들하고는 휴전했고요. 나는 왜 자폭했는가? 항복했으면 불러와야지. 그럼 사로잡혀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군사행동이 불가능하거든. 한동안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거죠. 근데 그건 우리한테 지금 우리 상황에서 지금 우리한테 너무 큰 페널티라서. 아니야, 조사하는거 아니야. 용병 장비가 엄청 좋아서 그래요. 엄청 좋아서. 이게 그 요 게임 파이어인 소드에서는 용병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되게 좋아지거든? 그 때문에 그걸 유지비를 더 먹는 겁니다. 아, 고용비를 더 먹는 겁니다. 장비 때문에. 장비가 만약에 기본 장비면 되게 싸요. 5명이 500원? 이 정도? 저나 폴스카 놈들은 지금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브랜스크는 사실 좀 많이 아까웠어. 좀 더 싸울 수 있었는데, 함락시키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훨씬 더 많이 잡을 수 있었었는데. 갑시다.
로드 하자. 로드 하자. 아우. 그러게요. 왜 자꾸 죽을까요? 왜 자꾸 죽을까? 나도 죽고 싶지 않은데. 아이고, 왜 자꾸 죽을까? 자, 다시 합시다. 방금은 아니 그냥 처음 시작하자 저격당했다. 그 많은 병사 중에 내가 저격당했어. 세상에. 애초에 이 모드는 총에서 많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막 두세 방 맞고 또 살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방어구를 좋은 걸 껴도 한 두어 방 맞으면 죽을 겁니다. 한 방이 두어 방이 되는 거죠. 그래도 오리지널이랑 워밴더군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진짜 재수없다 근데. 자, 다시 해보자. 가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영주들은 무적이기 때문에 그 죽거나 그러지 않고 의식만 그러니까 그냥 기절한다고 나오죠. 영주들을 잡아 죽이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못하다. 네, 끝이요? 끝이네?
자, 빨리 가셈. 저게 끝인가? 끝이네. 자, 브리안 스킬. 브리안스크 점령했고요. 보자, 이제 코삭은 이제 스몰렌스크밖에 안 남았어요. 스몰렌스크 총말의 시간이 온 거지. 안돼, 잡히지 마. 크링칸국이 망했기 때문에 크링칸국 영주들이 다른 나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면 컨텐츠 뭐 제안 한번 해봐. 제안을 해봐. 난 늘리겠다 그랬지. 뭘 하겠다고 얘기하진 않았어. 생존 게임 어떤 거? 데이지 같은 쓰레기. 그렇지. 바로 그야. 시청자는 원래 없었어요. 시청자가 많았으면은 뭔가 하나를 해도 했을 거야. 중요한 건 시청자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참여 컨텐츠라거나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전화 통화로 청자가 물어보는 문제를 같이 풀라고? 청자가 물어보는 문제가 어떤 건데? 너의 적분 숙제 그런 거요? 상당한데?
폴타바를 포위했답니다. 자, 그냥 회전해버리고, 너의 적군 숙제는 시청자 참여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모르면 내 한 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 폴스카 놈들이 우리를 공격해왔어요. 자, 베르시티 요새. 되게 안 맞네. 도와주라 임마. 너희 완 지휘관이잖아 씨. 아이 몰인정한 새끼들 어떻게 아무도 안 도와줄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한 4,50명 정도 내 옆을 지나간 것 같은데 어떻게 한 새끼도 날 안 도울 수가 있지? 아무도 날 안 도와줬어 세상에. 세상에서 나 혼자 된 기분이었어요. 마치 청문회 때, 아 청문회란다, 검찰 수사 당시 박근혜를 보는 듯한, 박근혜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 아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뭐야 이게. 자 베르시티 요새 다시 한번 공격합시다. 내가 씨 월급을 제때 월급을 빼먹은 적 있나. 아니까 근데 진영 명령을 또 아니 주변에 적이 있으면 보통 공격을 하는데 방금은 뭔가 좀 이상하게 실이 공격을 안 했어요. 자 폴스카 놈들이 민스크를 포위했답니다. 진영 명령이 내려져 있어도 주변에 있는 적들은 보통 잡는데 방금 좀 이상하게 내가 옆으로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공격을 안 했어. 어차피 얘는 데이터잖아. 그리고 미나씨 얘들은 미나씨보다 적군 잘할 거예요. 자 돌격합시다. 얘들은 상수가 적군 기어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알고 있을걸?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달라고 이 새끼들아. 나 좀 도와줘. 지나가지 말고 나 좀 도와줘.
아, 이제 반격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서야 반격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일단 평화 협정합시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정말 어이가 없고. 재수가 없어듯이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아이고. 진짜 재수 없다. 그지? 일단 부대를 좀 정비하고. 100명 남았네. 100명. 근데 이번엔 야전이네. 공방이 싫다고? 과제? 쟤 나 따라오는데?
머리에 정확히 총알이 박혔네. 자, 영상 끝이에요, 여러분.